2019년 새해가 밝아서 우리 안에는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소원, 소망, 꿈, 비전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해는 꼭 이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하는 마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꿈이 있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자신을 배신했던 제자들을 찾아가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그 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보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의 비전을 말씀하시면서 제일 첫 마디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이삭이 드려진 모리아 산이 있는 곳입니다. 다윗이 회개하고 제사를 드린 장소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있던 장소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장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에는 성공이 있었고 실패가 있었고 낙심이 있었고 배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의 꿈을 펼쳐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희망이 있고 감사가 있던 이 놀라운 장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패가 있는 이 장소, 눈물이 있는 이 장소, 행복이 넘쳤던 그 아름다운 성공이 있던 그 장소, 바로 지금 이 자리, 이 시간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꿈은 바로 내가 밟은 땅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계획과 모든 성공의 모든 일들도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이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꿈꿔온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꿈을 꾸면서 생각합니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좋은 장소이어야만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정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게 주어진 사업장으로는 도저히 어떤 꿈도 꿀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미래의 비전을 생각하며 현실의 모든 일은 부정하려는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놀라운 꿈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면서 내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게 되면 자꾸 삶의 자리를 옮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실패했으니까 이 실패의 자리에 더 있다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생각하며 더 좋은 삶의 자리로 옮겨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승리할 수 없다면 옮겨가도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꿈 이야기를 하고 비전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해라. 자, 우리 입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요. 오늘 비전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지금의 자리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6절 말씀입니다. 자,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비전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비전을 이야기하고 꿈을 이야기하면 꿈이 똑같아야 하는데 비전이 똑같아야 하는데 제자들이 꾸는 꿈과 비전과 예수님이 꿈꾸고 있는 그
비전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지만 우리가 동일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모습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모으고 비전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말의 의미는 제자들은 당시 이스라엘 땅이 로마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주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아주 식민지 지배 가운데 힘든 어려운 상황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꿈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메시아 예수님이 우리 이 땅을 로마 속국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왜? 그에게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죽음을 이긴 힘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예수라면 우리를 이 속국에서 벗어나는 힘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열심 당원인 시몬도 마음속에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사회적인 문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이 땅을 구원해야 된다라는 꿈이 제자들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폭동을 일으켜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하면 내가 오른쪽, 나는 왼쪽, 서로서로가 권력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따르고 권력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믿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8절 말씀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마음속에 이스라엘 땅의 독립을 원하고 있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문제죠. 현실적인 문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꿈을 꾸며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이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은 세계 복음화라는 큰 비전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비전을 주실 때 세계 복음화를 통한 놀라운 비전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입니까? 그 방법은 바로 내 증인이 되라. 8절에 보면 내 증인이 되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관심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부활 증인 되게 함으로 세계의 놀라운 복음화를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꿈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적인 증거, 순교적인 증거. 증인이라는 의미는 순교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또 예수님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도 잘 못합니다. 저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저는 젊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순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우리가 꿈을 꾸는데 우리는 이것이 없어서 안 되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런데 너를 통해서 나는 세계 복음화를 꿈꾸고 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다르잖아요. 서로 다른 꿈을 꾸면서 동시에 한자리에 앉아있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놀라운 계획들을 하고 계신데 우리는 자꾸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마음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고 먼저 세계복음화를 꿈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은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것인가? 8절에 처음 말씀해 보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는 말은 다이너마이트라는 뜻입니다. 폭발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폭발한다는 거예요. 폭발해서 변화된 사람들은 반드시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주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은 성령에 충만한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때 성령의 놀라운 폭발로 인하여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세계 복음화에 사용되는 놀라운 축복들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한 번도 나는 복음을 전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녀들에게도 한 번도 전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저와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내 심령에 내 마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성령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능력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에덴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나는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 네, 자, 내리십시오. 웬만하면 들면 참 좋은데 그렇게 안 드시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은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한번 빡 터지는 힘으로 열심히 일하는 한 번으로 평생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인 현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 달라는 것은 기도 많이 하는데, 자녀들의 앞날을 위하여 기도는 많이 하는데,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이 시대 가운데 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제자들도 꿈꾸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나는 오른쪽이다, 나는 왼쪽이다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 어쩌면 이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초창기의 모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필요한데,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성령의 사로잡힘이 필요한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생각하고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그러면 나는 다른 것을 구해야지 성령만 구하다가 굶어 죽으면 어떡하나? 성령만 구하다가 다른 일 못하면 어떡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함으로 인해서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성령을 구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저와 여러분이 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사역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에덴교회는 세상 속의 사역자를 만드는 것이 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되지만 충성된 그리스도인 되는 이유, 세상 속의 사역자. 저와 여러분은 세상 속의 성도이가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모였을 때는 성도이지만 흩어지면 사역자예요. 가정의 사역자, 직장의 사역자, 또 이웃의 사역자로 저와 여러분이 파송받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여 변화가 되면 어디서부터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세계 선교의 시작이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부터 세계 복음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변화되지 않는 남편 있으시죠? 도저히 변화되지 않는 자녀, 아내, 부모. 세계 복음화의 시작은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과 온 유다로부터 모든 시작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사역이 시작되어야 된다. 여기서부터 복음의 사역이 시작되어야 된다. 나의 변화된 모습과 나의 능력을 받은 이 모습들을 보여주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 바로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때 그 다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놀라운 축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유다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나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있어야만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 있다면 주님의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계획을 펼쳐주시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권능을 받으면 증인이 될 수 있는데 그 증인은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 너의 가정, 너의 직장, 여기서 복음의 능력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젊은이들이 제게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세계 선교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저는 가정을 돌아보라고 말씀합니다. 너가 직장에 서 있으면 직장에서 내가 사역자인지를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세계 선교 해외에 있는 사람도 사역자지만 오늘 우리 직장 가운데도 나도 사역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뭐라고요? 성도. 세상에서는 사역자. 자, 우리 옆 사람에 한번 꼭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교회에서는 나는 성도입니다. 가정에서는 사역자입니다. 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 사역자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사역자가 된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비전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제자들이 보는 들 앞에서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는 500여 명의 제자들이 함께 그 사건을 지켜보았습니다. 9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울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500여 명의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꿈을 함께 꾼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시 500명이 그 사건을 지켜봤는데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한 사람은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몇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120명이었어요. 500명이 봤는데 그 꿈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120명입니다.
380명은 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세계 선교에 대한 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꿈을 붙잡고 주님 2019년 한 해는 주님이 그토록 바라시던 세계 선교 우리 가정부터 그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성도로 세상에 파송되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로 파송되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겠습니다라고 부르짖는 사람이 120명, 380명은 하나로 듣고 하나로 흘리는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부활 승천을 하시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10절, 11절 동시에 읽겠습니다. 시작.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도 엄청나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신 주님, 고난당하신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내가 40일 동안 함께 보는 축복, 보통 축복 아닙니다.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부활하신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직접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늘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위로 한번 보세요. 하늘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잠시만 봐도 안 힘들죠. 그런데 이걸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혀 보이시지 않는 상황 가운데도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심취해 있는 거죠. 너무너무 좋은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승천을 직접 보았으니 여기가 좋다. 여기가 좋다. 은혜 받으면 바로 이 마음 아니겠습니까? 은혜 없으면 이 시간 진짜 힘든 시간이에요. 아무리 멋있는 저를 봐도 어떻게 한 시간 동안 볼 수 있겠어요? 진짜 힘든 시간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이 시간이 너무너무너무너무 귀한 시간이에요. 지금 추우시죠? 은혜를 받으면 열이 나, 열이. 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500명의 제자들이 와, 와,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와. 그리고 그 자리를 안 떠나는 거예요. 계속 있는 거예요. 왜? 감동이 되니까. 그들은 뭐예요? 세상 속의 사역자로 가서 되기 위하여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해야 될 제자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좋으니까. 왜? 은혜가 되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흰옷 입은 천사 둘이 말합니다.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그랬어요. 이 갈릴리 사람 제자들은요, 자신이 놀라운 체험을 했기 때문에 굉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능력받았기 때문에 굉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게 능력이 임할 것이다 한마디 들었다면 와, 하나님을 보았다. 만난 사람마다 와, 하나님을 보았다. 너는 보았느냐 이러고 있을 것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능력을 받고 아무리 큰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속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갈릴리 사람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을 체험했다고 해서 세상 속의 사역자가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을 받았으면 반드시 삶의 현장으로 똑같이 갈릴리 사람으로
똑같이 아버지로, 똑같이 어머니로, 똑같이 자녀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세상 속의 사역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에덴 교회 모든 성도들은 세상 속의 사역자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가야 될까요?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나는 굉장한 능력이 있어. 교회에서 내가 기도하면 병자들이 나. 그게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갈릴리 사람들아 부르는 거예요. 나의 승천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갈릴리 사람들아 능력을 받고 체험을 입고 은혜를 입어도 똑같이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다 신학교에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다 선교사를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교회 가운데 지키는 사역자를 주심과 동시에 모두를 세상 가운데 사역자로 보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아, 같이 해볼까요? 갈릴리 사람들아. 네,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속의 사역자들아, 세상 속의 사역자들아, 하늘만 바라보고 있지 마라 이거예요. 하늘만 바라보고 은혜만 생각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이 너무너무 좋사오니 하면 주님의 사역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의 사역을 갈릴리 사람으로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성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어찌하여 내게 중요한 시간을 스마트폰만 보고 있느냐. 어찌 이리 중요한 시간을 엉뚱한 일에만 사용하고 있느냐. 주님이 오심을 준비해라. 주님이 오심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시간을 아끼고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선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오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없어질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네, 이 예수는 하늘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오심은 본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오시는 거지 문성명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박태순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안산홍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만희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본 그대로 온다 그랬어요. 예수님 본 그대로 오신다지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엉뚱한 일의 시간을 낭비하면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꿈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계 복음화가 꿈이다. 나는 세계 복음화가 꿈이다. 한자리 하려고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출세하려고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은 꿈을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계복음화가 꿈이다. 너희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하고 싶다. 그러니 능력받아라. 능력받아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라. 그래서 너와 함께 세계복음화를 너의 가정으로부터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로부터 온 땅에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다시 오마. 그래서 우리의 증거의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서로 말하며 기뻐하는 은혜의 시간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준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의 인생에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오늘 말씀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시온의 대로가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바쁜지, 무엇 때문에 분주한지, 혹시 없어질 것 때문에 내 마음에 분주하지 않으세요? 이게 있으면 나한테 좋다고 생각해서 그것 때문에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